나 동네에서 노는 변호사다. 현직은 너고 네가 파. 뭐 몰랐으면 몰라도 알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아이, 가만히 있으면 강검사 아니지. 형, 힘든 사람이 될 것 같아. 얘가 뭐 힘들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아니, 이번엔 달라. 형이 생각한 것보다 멋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터널 끝에 빛으로 무관보고서야. 자네가 말한 대로 머리카락 속까지 철저히 뒤져서 확인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다른 것은요? 목이나 급소 같은. 전실을 다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없어, 전혀. 외상이라고 할 만한 게 아예 없다고. 처음 시신을 봤을 때 법의학이 문외한인 나도 금방 알겠더라고. 몸 색깔이 핑크빛이야.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형적인 발현 증상.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왜 자네한테 이 보고서 보여주는지 알지?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란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묻혀있고 덮여있는 일일수록 들춰내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사무실에 한번 들려. 차라도 안전하게.